다음은 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순재 소장님, 최근에 금융권에서 부실 채권 회수를 위해 이 채권 회수 업체에 이용하는 경우가 좀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뭐 은행들의 이제 부실 채권이 조금씩 이제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금융권에서 부실 채권에 관련된 부분이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금일 이제 물가 지수가 나왔듯이 이제 6.3%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하반 일단 3분기 내에 한 8, 9월 달까지는 지금 높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한은에서도 기존의 이제 베이비 스텝의 기준금리 인상을 아마 빅스텝으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빅스텝으로 금리를 인상을 할 경우에 일단 대출을 받았던 가계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제 상환에 대한 부분이 아마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이 아마 종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아직까지 뭐 거리두기는 이제 없어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이런 이제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가세가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관련된 부실도 증가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계대출 관련된 부분도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부실 증가가 증가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부실 채권에 대한 그 회수를 위해서 이런 이제 채권 추심 업체에 뭐 많은 그 회사를 이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지금 고려신용정보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국내 채권 추심 업계 1위의 업체를 이제 자랑을 하고 있고요. 2011년도 11%였다가 작년엔 17%까지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1분기 영업 이익도 뭐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아마 2분기 실적도 증가세가 좀 더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에 따라서 부실 채권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 들어 더욱 이제 영업 실적 측면에서 보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금융기관들이 부실 채권 회수를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외주를 줘서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외주 업체들에 대한 관심세가 좀 더 업체를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려신용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중간 배당을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주주 환원 정책이 꾸준하게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뭐 이익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배당도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에 따라서 주가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 이제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6월 달에 한번 급등을 했다가 최근 들어 조금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이제 1,800원 정도 되면 뭐 매수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지난 고점인 13,000원, 그다음에 손절은 9,0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외국인이 7월 달 이후에 지금 10만 주 정도 지금 계속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최근 3일 동안 순매수가 유입이 될 만큼 일단 뭐 수급 측면에서도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최근에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들이 늘 것으로 전망을 하시면서 채권 추심 업체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고려 신용정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오현진 팀장님, 최근에 이제 성장주에 다시 관심을 갖자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주는 어떻습니까? 네, 성장주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메타버스주가 생각보다 좀 못 올라왔기 때문에 뭐 상대적인 매력은 좀 가진 위치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서 관련주 한 종목 편입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8월 달에 이제 글로벌 메타버스 컨퍼런스가 개최가 됩니다. 8월 18일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산업의 연계 방안이라든지 메타버스 기술들을 선보이는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행사들이 메타버스 관련주의 투자 심리를 일정 부분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메타버스가 도입된 TV 프로그램이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음악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종편 채널에서 이번 달에 방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내 가수들이 이제 아바트로 바뀌어서 뭐 이제 신인 가수로서 TV에서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앞으로 이렇게 메타버스가 도입된 TV 프로그램이 좀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메타버스 주에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싸이월드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 싸이타운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니홈피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좀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싸이월드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도 열려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경상북도가 메타버스 분야 14개 사업 57억
투자에 투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투자도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 내에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 저희가 한글과 컴퓨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메타버스와 NFT 사업 구축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싸이월드 Z와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메타버스 생태계 기반의 싸이월드 한컵타운을 개설을 했고요. 추후 NFT 관련된 상품들도 꾸준히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한글과 컴퓨터의 메타버스 전문기업 한컴 프론티스와 신세계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공동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같은 경우 워낙에 대기업이기 때문에 신규 NFT 발행이라든지 앞으로 한글과 컴퓨터와 다양한 양사 간의 협업을 통한 외형 성장 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글로벌 기업인 K단 모바일의 지분 투자 계획을 체결하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K단 모바일은 대만에서 설립된 모바일 PDF 애니메이션 솔루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수를 통해서 한글과 컴퓨터의 신사업 기대감도 확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 워낙에 조정이 좀 많이 나왔어요. 작년 12월 말부터 현재까지 거의 이제 주가가 50% 정도 급락한 상황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위치입니다. 최근에 윗꼬리도 달리면서 바닥 탈피를 시도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현재 20일 이평선에 걸려있기 때문에 반등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16,900원 근처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5,0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 한글과 컴퓨터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